우선 파일에 새 파일 가시고 파트 확인. 우선 윗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그 평면도를 보시면은 평면도는 자 우선 원점 위치에다가 원을 하나 그리시겠네. 원 이 원은 평면도의 도면을 보니까 파이 60이라고 써있네요. 파이 60 써주시고 파이 60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이 거리가 58에 38이네요 그래서 보조선 하나 그려주시고 보조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요 사이 거리가 58 더하기 38 96짜리 원을 하나 원이 아니죠 96짜리 수직 수평선이죠 수평선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양쪽 끝점을 통해가지고 3.5 그려야겠네요 여기 3.5 그려주시고 그래서 요 점 3개는 수직구석 주시면 되겠죠 수직구석 그 다음에 R값은 R값이 60 여기 R값 60이 나오네 60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점 가운데 점은 얘랑 수평구석 주셔야겠네 수평구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사이 거리는 80mm 그러면 다 된 거고요 그 다음 양쪽 R300이 있죠 R300은 이 원의 끝점을 찍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얘는 끝점이고 얘는 탄젠트 묶어 주시고 그 다음에 R300 자르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르기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 대칭 복사 여기까지 해주시면 다 됩니다 끝나셨으면 안에 잘라야겠죠? 잘라주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평면 보기 형상이죠 끝나셨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돌출 높이는 최대한 높게 100mm 100mm 정도 줄게 여유있게 100mm 확인 아 참 요거 주실 때 9배 주라고 했죠? 9배 10도 10도 9배 주시고 입체보기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요렇게 10도 9배를 줘가지고 돌출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다 됐으면은 이제 받침대 좀 만드세요 받침대 받침대 만들어 놓고 할게요 이게 더 편하니까 받침대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받침대는 140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여기 7mm네 사이거리 여기 사이거리가 7 7? 잠깐만 이렇게 7이면 안되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카운터 보아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정 좀 해야겠네요 더블로 갈게요 약간 20mm만큼 늘려주시는 걸로 160 여기 160 잡아주시고 여기 120 잡아주시고 그럼 여기는 60이 될 거고 여기는 17 되겠죠 이렇게 늘려주시고 120을 눌렸고 17, 60 그 다음에 원을 하나 그리시고 파이 11짜리 그 다음에 얘는 위치가 이제 10mm 간격을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뭐 위치는 뭐 이 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위치 요 정도 위치. 120이 아니고. 100. 자, 이 정도 위치니까 뭐 특별히 간섭 안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간접 체크해 주시고, 얘는 이제 보조선 바꿔 주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밑으로 돌출, 10mm 맞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받침대 만들어줍니다. 자, 받침대를 미리 만든 건요, 딴 건 아니고 구배주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하게. 이게 요 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찍는 게 편하거든요, 작업하기가. 아니면 뭐 바닥면 찍어서 상관은 없는데, 이게 이제 작업하는 작업자 습관이 습관. 저는 이제 여기를 찍고 이렇게 잡는 게 편해. 그래서 이제 모델, 받침대 모델형을 미리 만든 거고. 다 됐으면은 구배주기 누르셔가지고 여기 윗면 기준면 잡고, 그다음에 여기가 구배면 있죠. 여기다 15를 넣어줘. 15. 저기요. 이렇게 더 꺾여요. 15도만큼. 10도에 15도로 꺾인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확인. 그러면은 이제 여기만 15도 구배가 들어간 거죠. 저장하시고요. 저장하시고, 혹시 모르니까. 저장하시고, 우선 도면화 작업 좀 할게요. 여기 15도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 여기가 15도가 실제 나오는지. 그래서 여기와 여기의 거리가 105도. 맞죠? 105도. 그러면은 거기도 현재 절단면 기준으로 표현한 거니까 이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된 거고. 그러면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갑니다. 자, 이제 스텝 커팅 하셔야겠죠? 그래서 정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3점호를 하나 그리셔야 돼요. 3점호 하나 그려주시고, 3점호의 R값은 300 R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얘는 요 위에를 건드리지 말고 밑에를 건드려서 밑에다 치수를 집어넣어서 제어를 해달래요. 그러면은 여기 요 모서리서부터 요 거리가 40인데 우리 50으로 하셔야 돼요. 50. 왜냐면 아까 10mm만큼 늘렸기 때문에. 50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거리가 얼마냐면 250이에요. 250 넣어주시면 되겠고, 50에 250을 넣어주시고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안내곡선. 안내곡선이 완성된 거고요.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 그 다음에 참조 영상의 기준면 가셔가지고 우측면 찍고, 우측면 찍기 불편하시면 여기 찍으셔도, 여기 면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끝점 찍으셔도 됩니다. 우측면 찍고, 점 찍고, 확인.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얘도 3점호 그려야겠죠. R200짜리. 그래서 3점호 그려주시고, 이 호와 이 점은 일치. 그 다음에 중심점과 요 끝점은 수직. R값은 200. 이렇게 해서 또 호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다 그려주셨으면은 이제 스케치 종료하시고 공면 가서 수색 공면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공면 만들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공면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어디 간섭 안 받는지 잘 보시고요. 간섭 받으면 길이를 조절해 주셔야 돼요. 이제 끝났으면은 이제 공면으로 자르기 위해서 위쪽을 잘라버리시면 되죠. 여기까지 해서 1차 스텝 커팅 작업을 진행합니다. 얘가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추가 작업. 우선 요 R5 먼저 줄게요. R5. 요 모서리 먼저.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된 거고, 항상. 저장 한번 하시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씩 커팅을 나가시면 되는데, 커팅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 뒤쪽 먼저 커팅할까요? 여기 이쪽 날개 부분, 얘는 도출 컷으로 하셔도 되겠네. 각도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바닥에서부터 25mm 짜리 작업 평면 띄워 주셔야겠고,
참지 형상의 기준면 가셔서 바닥에서부터 25mm만큼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여기 윗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중심선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사각형. 그리고 얘를 대치 복사해 반대쪽 넘기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치수 기입합니다. 우선 여기 안쪽 폭이 30mm네요. 30mm. 그 다음에, 아이고, 필레 나중에 줬어야 되네? 필레에서 미리 줬으니까 이게 또 문제가 생기네. 모서리 끝부터 38인데. 이럴 경우에는 반대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죠? 여기, 원점에서부터 요 거리. 여기가 얼마냐면, 58. 58만큼 넣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58에 30. 이렇게 넣어주시고, 얘를 도출 컷 합니다. 도출 컷 할 때는 15도 구배주시면 돼요. 그래서 도출 컷 관통 9배 15도 반대방향 바깥쪽으로 9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커팅을 해주시면 된다. 다 됐으면은 여기 안쪽은 R2가 들어가야 돼. R2 여기 R2 필렛 주시고 여기 주세요. 여기 여기 말고 여기 R2 필렛 주시고요. 나머지도 R2 같은데 그건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중요한 부위만 여기만 해주세요. 여기만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은 20mm네요. 왼쪽은 20mm만큼 작업하면 띄워주시면 되겠고, 20mm만큼 작업하면 띄워줍니다. 확인. 얘는 원 커팅이죠. 원. 여기다 원을 그려주셔야 돼요. 원은 몇 파이냐면 얘도 60파이 같죠? 60파이 가상선으로 봤을 때 60파이와 똑같은 원 같은데 똑같이 60파이짜리 원을 그려주시고 이렇게 지금 보니까 가상선 여기 원호와 일치가 되어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15도 구배줘가지고 도출 컷 하시면 되겠죠. 스케치 종료하시고 도출 컷 반대방향 관통 15도 바깥쪽으로 구배 이렇게 해서 커팅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만들어주시면 여기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제 했었죠. 로프트 이렇게 육각형하고 원을 그려가지고 로프트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이 로프트 하실 때 그 정면에 봤을 때 R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R. 근데 얘는 R이 안 들어가 있고 직선이에요. 직선이기 때문에 로프트 작업을 하시되 안내곡선은 굳이 그릴 필요가 없죠.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겠고, 바닥면 기준으로 육각형 그립니다. 점과 점을 찍어 수직구속 주시고, 여기 파이는 40파이네요. 40파이짜리 원 넣어주시고 40파이 이렇게 해서 1차 스케치 작업을 해주시고요.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참정상의 기준면 가셔서 얘를 또 띄워야 되죠. 몇 미리 띄우셔야 돼? 10mm만큼 띄우셔야 돼. 10mm만큼 띄워주시고 확인. 또 여기다가는 또 원 그리셔야 돼요. 원. 원은 24파이. 24파이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40파이, 24파이 원 그려주시고 스케치. 40파이는 육각형이고 24파이는 이제 원이죠. 그래서 스케치 종료하시고 다 됐으면은 로프트 가셔서 로프트 가셔가지고 이제 마무리 작업합니다. 원하고 육각형 찍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거의 다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SR15 원을 하나 그려가지고 굴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닥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여기다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원은 SR15니까 파이 30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반띠, 그 다음에 한쪽 잘라주시고,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회전 보스 하시면 되겠죠. 회전 보스는 180도죠. 180도만큼 돌려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된 거예요. 다 됐고, 지금 보면 R이 따로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다 R2로 돌리시면 돼요. 끝나셨으면 필렛 2로 해가지고 모서리에다가 다 그 필렛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면 선택해서 다 잡을게요. 이렇게 싹 잡아주시고 확인. 여기 다죠? 여기 끝난 겁니다. 끝나셨으면은 저장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 부하 작업해야 돼요. 카운트 부하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여기 받침대를 선택하면 왼쪽에 보수도출 뜨는데 거기 가셔서 스케치를 보이게 하셔라. 여기 원이 보인다고 했죠? 이 원에다가 9번 가구 마법사를 이용하셔가지고 찍어서 바로 작업하시면 돼요. 클릭을 해서 위치 가셔가지고 면 찍고 여기 점 찍고 유형 가셔가지고 M6자리 M6자리 해가지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구멍이 뻥 뚫리죠. 이렇게 위치 잡아주시고 다 됐으면은 이제 다시 오고 스케치 숨겨주시고 그 다음에 선형 패턴을 이용하셔가지고 마무리 작업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140이었나요? 그 다음에 Y축은 120이었나? 근데 이건 조절하면 되니까 100이었군요. 100. 그래서 140에 100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 잡아주시고 확인. 그러면은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우리가 이제 배운 거 다 써먹어야겠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바닥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요소 변화.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자, 돌출 높이는 30mm? 안 되네요. 40mm. 안 돼. 40이다. 안 돼. 45mm. 자, 45mm 정도 잡는 걸로 할게요. 45mm 정도 잡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바디 합치기 노체크 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합치기 명령을 이용해서 제거해 주는 거죠. 이렇게 제거.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뚜껑 모양이죠. 튀어나온 형상과 뚜껑 모양. 그거를 이제 두 가지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 부하 작업 해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공 쪽으로 주로 종사를 하실 텐데 여러분들 가공 쪽에는 이제 금형 쪽도 많이 여기 연관이 있어요. 금형 부품도 금형 부품 깎는 방식이 이거와 비슷해요. 똑같진 않더라도 이렇게 비슷한 맥락으로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간접 경험 하시면 또 막상 이제 회사 가셨을 때 회사 가셨을 때 아마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 됐으면은 이제 색깔 입혀줘 끝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시면 돼요.